뭐야? 영상 찍고 있었구나. 재밌는 거 찍어보자. 그라라라라. 인식을 잘 못한다 내 얼굴을. 귀엽지. 스노우가 재밌는 게 진짜 많네. 뭐가 있는데 보자. 요즘 학생 친구들은 셀카를 어떻게 찍지? 유행하는 포즈가 있을 텐데. 그다음 제 핸드폰 케이스 나왔어. 누가 그래서 직거래 찍었어. 예쁘다. 웃어봐, 웃어봐. 진짜 싫다. 여러분, 제 얼굴이 이래도 저 사랑해 줄 거예요? 진짜 싫다. 여러분, 내 얼굴이 이래도 괜찮아요? 안 괜찮겠죠.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, 볼 때마다. 이찬이는 내 얼굴이 들어감으로써 얼굴이 더 선명해졌네. 헤어롤 하니까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네요. 뭐죠? 제가 추석 때 운전을 좀 많이 했는데 머리가 길었잖아요, 저 많이. 그래서 운전할 때 눈이 너무 찔려가지고 차에 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롤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한지 까먹은 거예요. 그리고 내려서 아울렛을 걸어 다녔어요. 거의 한 시간 반. 진짜 사람들한테 욕먹었겠다. 진짜로 나 너무 창피해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걸어 다녔다고.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나한테. 나 이거 했다고. 김천입니다. 지금은 10월 5일입니다. 어제 저희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오늘 첫 공연을 하고 이제 저녁 공연을 앞둔 상황인데요. 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호형을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이런 말 하는 게 실례일 수도 있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. 다행히 적응 잘해서 잘 있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많이 걱정한 게 걱정도 사실 그렇게 안 했지만 뭐 성호형 성격이야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걱정 안 했는데 막상 딱 보니까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대신 보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소식이 뜸했잖아요. 그래서 많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생각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. 이번 활동도 재밌게 하다 갈게요.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제가 먹는 음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일본에 와서 자주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건데요. 네 콤보로스트 일본 버전입니다. 바로 한번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의 모든 일본 음식들을 먹는 그날까지.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. 개미는 언제나 자, 이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먹어봅니다. 맛있네요. 네.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MC 산 체크도 가는데 사이가 그리고 막 느낌이 좋아. 하느님이요
행복한 입만 주세요. 가라게. 나 감정한 대로 미트볼이네. 미트볼이었어. 미트볼이에요. 몰랐어? 이거 와, 뭐예요? 역시 그는 밥 먹을 때마저 연기를 한다. 오, 진짜 맛있게 먹는다. 김지웅 먹방을 찍어버리네. 아니 갑자기 목이 마르네. 역시 물이 제일 맛있다니까. 이제 한번 미트볼을 먹어볼까? 아니야, 카라하기로 바꾸겠어. 카라하기. 아 형이. 아니 이 맛은? 띠용. 아니 여기 앉아서 먹어버리. 착하다 시기네. 맞아. 왜 어디서 안녕하세요 해미입니다. 네 저희가 일본에서 3일 공연 마치고 그리고 오늘 제프에서 한 콘서트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 대단히 사모님 네. 잘 맞췄기 때문에 저희 모두 홀가분하게 집에 가서 잠잘 수 있을 것만 같고요. 뭐 맞추고 싶으세요 오늘? 3시 먹자. 초밥이나 뭐 라면 정도? 아, 3시 먹으러 가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요. 저희 공연 찾아봐 주신 모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공연도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헬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See you.